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꽃길을 걷고 있는 일곱 남자에게 꽃이 되어준 아미를 위해 이분들이 빗땀 눈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음원 공개 동시에 차트 올킬 전세계 27개국에서 앨범 차트 1위 뮤직비디오 1000만 뷰 돌파 싸이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스타로 꼽힌 일곱 남자 앞으로도 좋은 날이 더 많을 방탄소년단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완전체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진짜.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무 보고 네. 싶었어요. 아, 저도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도요. 네, 멤버 한 분씩 팬들한테 네. 인사 부탁드리는데 가장 섹시한 멤버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빈입니다. 네, 네. 지민 씨 인사하세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세 번째. 자. 아, 네. 소독이 형 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브 게임의 희망,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이제 누구 둘 남았죠? 안녕하세요, 리더 레모스입니다. 세 명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태형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고로 덜 섹시한 정국입니다. 아, 왜요? 왜요? 덜 섹시한? 아니, 근데 정국 씨 그 손 괜찮은지 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아니,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언제 이렇게 언제 알았어요? 이거 무대에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산옥을 뜨고 있는데 네. 무대 중에 누구 발이랑 네. 부딪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아파도 이제 녹화 중이니까 그렇죠, 해야죠. 신경 안 쓰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되게 촉촉한 거예요. 어떡해요. 보니까 피가 그냥 철철 네. 나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그게 제 발이었어요. 아니 근데 아셨어요? 내 발이랑 우리 막내 손이랑 부딪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 퍼포먼스 하면서? 뭔가 복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네, 네, 네. 이게 피까지 날 정도인 줄은 잘 몰랐어요. 네.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거든요. 네. 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왜 그랬어요? 우리 지민 씨가 바로 이건 태영 씨가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솔로에 있지 않아?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때 정국이한테 왜 그랬어? 근데 제가 음악 방송 하면 좀 손 네. 같은 게 좀 많이 다치더라고요. 네. 핸드 마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좀 날카롭고 네. 또, 네, 그렇죠. 또 이런 의상들도 생각보다 무겁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모르게 무대 끝나고 나면 막 손에 상처들이 나 있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왜냐면 그때 피가 철철 나서 걱정하는 팬들이 많은데 네. 어때요? 이 보면 상처가 되게 작게 났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왔다. 오, 나 너무 놀랐죠. 네, 지금 보시면 되게 작아요, 상처가. 네네. 네, 그래서 한 3일만 지나면 뭐 없어질 것 같은데요. 3일 지나면 흉터도. 네. 네. 왜냐면 피땀 눈물인데 우리가 뭐 땀하고 눈물은 흔히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피는 사실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네. 막내 피를 보면서 사실, 진짜 피땀 눈물이 됐어요. 진짜로 네. 피땀 눈물 됐어요. 아, 이게 큰 그림이라고. 빅피처? 제이 블러드. 네. 네. 노리고. 정말 우리 막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네네. 빨리 또 다 완쾌되길 바라고요. 음원 공개되는 날 음원 순위 보느라고 가장 늦게까지 계셨던 분이 누굴까요? 이 멤버 중에서 저? 랩몬? 예, 랩몬 예. 비도 그렇고. 아니, 저는 의외로 그날 음원 순위는 길게 안 봤습니다. 왜요? 자신이 좀 있어서 괜찮다. 아니요, 차라리 안 보자. 마음 편하게. 네. 네. 누가 얘기로 듣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네네, 차라리. 네, 직원분들 얘기로 네. 듣고 싶었어요. B씨는 어떻게? 저 7시까지 봤어요. 아침까지. 네. 그래, 이런 멤버가 꼭 또 필요하거든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보는 네. 데 대해서. 그래서 또 다음 차트가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개인 솔로곡들이 있기 때문에 내 네. 곡이 스티그마가 몇 위까지 가나 그런 거 좀 보려고 보시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건 이제 아니에요. 팬분들은 이제 전체를 다. 네. 전체 다 이제 이렇게 네. 들어주셔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는. 이 멤버들 솔로곡을 넣자는 거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방피인님이 네.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유는요? 그 뭐랄까 그 아직까지 조금 이른 거 아닌가 뭔가 저희가 솔로를 내기에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죠. 너무 잘해서. 네, 뭐 저는 사실 제일 늦게
합류해서 네. 앨범을 만들었었거든요.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다가 네. 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멤버들 만들어진 걸 다 들어봤었는데. 네. 깜짝.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죠. 진짜, 슈가 씨도 솔로곡이 그 피아노 이야기, 그 퍼스트 네. 러브라는 곡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퍼스트 러브라고 해서, 이건 분명히 슈가가 썼을 텐데, 러브 스토리인 줄 알고 이게 들었는데, 그 피아노 또 얘기인데, 또 다른 색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축하드립니다. 음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와,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네, 못 듣게 생겼네요. 여러분 검색도 이게 스트리밍 예 슈가씨가 따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와, 왜 그랬어요? 왜 심의를 통과를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제 것만 통과가 안 되네요. 네, 맞아. 이번이 처음이 네. 아니에요. 네. 네. 그 전에도. 네, 상습범입니다, 저. 퍼스트 심의 불가. 네. 네. 퍼스트 심의 불가 아니에요. 저. 그래서 다음에는 좀, 예, 네. 또 다른. 네,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꼭 네. 듣고 싶으니까 방송에서. 네. 네. 피땀 눈물 노래 띄워드릴 텐데, 여기 뮤직비디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진씨, 키스신 네. 잘 봤습니다. 와. 제 인생의 첫 키스신이었어요. 근데 너무 차갑지 않나요? 예, 그, 너무 차갑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그 조각상의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아, 마음이 따뜻해? 네. 따뜻했어요? 네. 제 마음도 따뜻하고. 아유. 같이 왜?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시간이었어요. 아, 우리 진씨 왜 이렇게 됐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많이 되게 능글맞아졌어요. 와, 네. 이렇게.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막 윙크하고. 이렇게 애교도 해주고. 네. 네. 많이 달라졌어요. 아, 뮤직비디오 할 때 제일 좀 힘들었다. 이거는 조금 고생을 했다 하는 씬 하나만 얘기하자면. 군무? 아, 군무, 칼군무? 네. 저 군무신도 그렇고. 그니까 저희 뮤비 촬영을 총, 원래 이제 보통 2일 정도 하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찍어서, 또 이제 3일 마지막 날에 군무를 맨 마지막에 하니까. 아, 그거 지치죠. 네, 체력적으로 살짝 네네네, 힘이 맞아요.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뮤비가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요? 진짜요? 네.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왜? 이번 뮤비가 딱 끝나고 났을 때, 벌써 끝나고. 왜냐면 그 런이 그럼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뛰니까, 런도. 그렇죠. 런 많이 뛰었죠. 런 진짜 많이 뛰었죠. 정국 씨,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런이 너무 뛰던데, 정국 씨. 많이 뛰었죠. 그쵸?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많이 뛰었어. 그리고 불타오른 애도 사실 거기도 군무가 쉽지가 않죠. 아, 불타오른 애도 좀 힘들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 뮤직비디오라는 게 원래 하루 만에 정말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찍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도, 저희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그렇게 체력적으로나 막 잠을 못 자서 막 힘들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러면 우리 막내가 힘들었네. 우리 막내 좀 챙겨주지. 나가 힘든 건가? 막내가 힘들었어요. 아니, 나도 무지하게 힘들었어. 아니, 나도 힘들었어. 아, 저 힘들었던 거 있어요. 뭐야? 그 원래 비가 제 눈을 가리는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사실 원래 비가 아니라 휴가였어요. 근데 왜 휴가가 안 가리고 왜 못해가지고 휴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손인데 그 표정 이런 연기가 있는데 그게 이번엔 휴가가 아니라 둘이 얼굴만 마주치면 자꾸 웃는 거예요. 그럼 못해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네. 처참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탈락. 휴가 탈락. 탈락 수준이 아니라 안 되겠다. 너 나가. 퇴출이었죠. 퇴출. 퇴출인데 그 다음에 바로 비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또 중간에 했어요? 자원했습니다. 네. 네. 비 형이 제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잘해요. 잘했어요. 네. 이 매달려 있는 씬은 어땠어요? 사실 그 거꾸로 이렇게. 아, 네, 정국 씨. 그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와이어. 어땠어요? 와이어가 생각보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힘들어요. 네. 진짜 아프지. 와이어 이게 중심이 좀 더 이게 아래쪽에 있었으면 네. 이게 좀 똑바로 올라갔을 텐데 뮤비 보시면 되게 다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그 허리를 더 꺾었는데 아프더라고요. 막내가 그래서 힘들었네. 그것도 있었고 뭐 여러 장면들이. 네, 네. 피땀 눈물을 들어볼 텐데 지민 씨가 피땀 눈물 앞부분을 불러주시면 저희가 노래를 바로 이어드릴게요. 피땀 눈물. 아이씨.